뭐야? 불어. 뭐가? 엄마 마사지 사 왜 안 나가? 네가 뭐라 했어? 너무 늦게 끝나시는 것 같아서 관두시라고 했어.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할 일이 뭐 있니? 언니는 엄마 안쓰럽지도 않아? 얘 좀 봐. 누가 엄마 떠밀었니? 엄마가 원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. 그리고 엄마가 뭐 노인네니? 고작 환갑에 집에만 있으면 뭐해? 요즘 노인들이 우울증 많이 걸리는 게 바로 할 일이 없어서야. 할 일이. 나 좀 누울게. 야, 나 돈 좀 해줘. 100만 원 해줬잖아. 사진 내렸다며. 아, 그거 말고. 없어. 달라는 거 아니야. 다음 달에 줄게. 300만. 없어. 있어야 주지. 한 대 치겠다? 정말 나한테 왜 그래? 나도 힘들어. 힘들어 죽겠어. 언니. 누군 좋아서 날래? 세관에서 연락 왔단 말이야. 세관? 뭐 짝짝퉁 파는 거 걸린 거야? 걸린 건 벌써 작년 겨울이고 그때 때려 맞은 벌금 이번 달까지 안 내면 형사 처벌이래. 나 콩만 먹는 건 상관없지만 네 조카 장우 언니 아빠도 모자라 이제 엄마까지 전과자 되게 생겼는데 불쌍해서 어떡해. 그래도 할 수 없어. 뭐? 언니 가방, 구두 그런 거라도 팔아. 300은 되겠지. 야! 해주기 싫으면 관둬. 어디서 백을 팔려 말려야? 저게! 진짜. 야! 너 내가 진짜 어쩌 산다고 은근 무시하는데? 너 그러는 거 아니야! 그래서 네가 얼마를 번다고 유세야? 그래서 네가 아파트를 사줬어? 차를 사줬어? 어디다 건망이야? 아우 왜 이래 정말. 태용이가 뭘 어쨌다고. 어? 밥 먹고 이러면 얹혀. 참아. 나 엄마가 자꾸 저기 집에 편 만드니까 저기 주제 편 묻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?